시작하세요. 완전 효과가 있어. 아, 예, 안녕하십니까. 그 오늘 영랭성 초음파 모임 여섯 번째인가 그랬는데 아 내일 공휴일이라서 저도 조금 접촉시간 이상했지만 또 예상만큼 늦게 오셔서 좀뭐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뭐 스케줄대로 다 준비해 오셔가지고 강의는 첫 번째 강의는 강의 갑상선 이래 경도 초음파로 죽전 샘편한 데까 김학열 원장 해주시고 두 번째는 케이스는 원래 세 분인데 한 분은 조금 리퓨즈였고 케이스가 없다 하셔가지고 다음에 한 대씩 한 분은 그 지금 우리 멀리서 오신 하태경 원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바깥하고 그 다음에 대교환 선생님이 오실 것 같은데 안 나오셨네요. 그래서 일단 되는 대로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첫 번째 강의 김한별 선생님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분 들어가는지 안 돼? 안녕하십니까. 국전 실패하는 것 김한별입니다. 또 발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로 갑상선을 많이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갑상선 이외의 경북 초음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 이외의 경북 초음파가 사실 굉장히 이 내과 의사들한테는 좀 애매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학생 때 거의 접하지를 못하거나 이비인후과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거의 아주 생소한 병이거든요. 분쟁이 안오만이나 어릴 때 이미 진단돼서 치료가 완료가 되거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과 수련 받으면서 사실상 더 이상 할 일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할 일이 드물게 그런 경우에서 이제 좀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도 항상 생소한 부분이 이 경북 초음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실 경북은 굉장히 다양하게 다양한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고 갑상선 외에도 이제 뭐 부자라든지 주변에 이제 혈관이라든지 신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라는 영역이 따로 존재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제 환자들은 이제 갑상선 이 전체 목에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갑상선 목에 뭐가 생기면 다 갑상선 문제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오셔서 보면 저희 이제 다른 문제인 경우도 있고. 인프절에 리액티브 인파이베라이터스티스라든지 다른 다양한 질환들로 오시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이 내과의 영역일 수 있는 영역인 이 갑상선 문제로 이제 초음파를 하게 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시름탈하게 경부 쪽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병변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상당히 자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스럽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항상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초반에 이제 갑상선 초음파를 시작하면서는 이제 아, 제발 뭐 주변에 목점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이제 경부를 계속 접하고 공부를 해도 항상 이제 좀 찾아보게 되는 그런 영역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끔씩 보면서 이제 있지 않으면 이제 갑상선을 보다가도 이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환자한테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또 다른 교수님들의 여러 교수님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 교수님들 뭐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를 해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강의를 그래서 영상의학과 교수님들하고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보고 제가 이제 접했던 그런 케이스 위주로 제가 일단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접했던 케이스가 아무래도 좀 흔하기 때문일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리고 그 소아나 이런 컨젠티 아노말리 중에서 아주 어릴 때 발견되는 질환들은 굳이 저희가 거의 볼 일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하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이로이드와는 이제 사이로이드 외의 경부에 위치하고 있고 로드는 오늘 이제 여기 얘기해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리는 브랜드나 이런 데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의 경부 초음파에서 얘기를 드리고자 하고 내 아나토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특히 이제 넥메스는 이제 이밸류에이션에서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낭성 결절인지 아니면은 솔리드한 그 결절인 그 폭인지에 따라 가지고 이 진단이 달라질 수가 있고 대부분은 시스틱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솔리드한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로케이션인 것 같습니다. 결국 경부에서 생기는 거는 이게 이제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그 스코피
스페셜 레이어인지 빈 레이어인지 어디 깊은 쪽에 생기는지 아니면은 이 표면에 생기는지 따라 가시고 이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미드라인 쪽에 생기는지 아니면은 정경부에 생기거나 바깥쪽 가쪽으로 이렇게 라테랄하게 생기는 부분이 이제 따라서 또 위치에 따라서 이제 그 폭의 어떤 밸류에이션 다르게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아나토미를 보시면 일단은 여기 주황색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 표면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슈퍼피셜 레이어가 되게 되겠고요. 그 외의 부분들은 이제 여기 갑상선이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트라키아라든지 에소파우스라든지 아니면은 인트라 주글라 레인이나 스타트레라든지 스트레머스들이 이렇게 앞쪽을 둘러싸고 있게 되고 SCM머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이 후방부에 분들이 많은 부분이나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들이 위치하고 이 오렌지 레이어 그러니까 슈퍼피셜 레이어에 생기는 질환들은 대부분은 이제 그 악성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피덜미스랑 덜미스, 슈퍼피셜 중에서 큐테이너스 티슈나 배티슈를 포함하고 있는 이 오렌지한 이쪽 영역에 생기는 폭들은 이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아주 걱정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아닌 경우들이 많고요. 뒷맥에 생기는 게 이제 좀 고민스럽습니다. 뒷맥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살리벌 브랜드라든지 SCM 같은 로스들이나 갑상선 연봉을 제외해서 얘기해드릴 거고요. 캐럴티 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포스테리어 서비스 트라이앵글 같은 데 이런 데 생기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제 자주 접하기가 힘들고 애매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초음파에서 보시면 결국은 슈퍼피셜 레이어는 빨간색 지점 앞쪽입니다. 그래서 큐테니스 티슈나 피부 쪽 그쪽까지만 슈퍼피셜 레이어인 거고 여기 근육층 이 안쪽은 전부 다 긴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따라 가시고 생기는 질환들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따라 가시고 뭐 우리가 걱정을 하고 좀 자세히 지켜봐야 될 영역이고 그냥 이거는 미용적인 문제가 크고 그냥 지켜봐도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옛날에 김소연 교수님이라고 지난번 전북대 영상외과 교수님 강의해 주셨던 내용이 저에게 되게 임팩트가 있어서 저도 따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결국 이제 로케이션에 따라서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에 따른 구분 말고 이게 이제 그 미드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TGDC 같은 굉장히 좀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측정부에 생기는 라이토마라든지 아니면 뭐 스페셜 타입의 디플롬이라든지 파라다이로 시스트 같은 것들은 이쪽 정경부에 위치하고 있고 외에 이제 브랑키알 시스트라든지 아니면 에피도르모이드 시스트나 에피도르모이드 시스트는 어디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만 슈바노마 같은 이 신경을 타고 지나가는 신경절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위치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슈퍼피셜 레이어에 있는 그 혹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그 에피덜모이드 시스트나 덜모이드 시스트, 라이포마, 필로마트리코마라고 하는 헤어 폴리클에서 생기는 그런 혹들도 있고요. 노즐레 파사이티스라고 이 명확하게 왜 생기는지 페지올로기에서 있어서 아직 명확하지 않은 혹들도 이제 결절과 같은 형태로 생기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저희 내과에서니까 이걸 치료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인데 슈퍼피셜 레이어에 있는 혹들은 거의 대부분 환자의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미용적으로 이제 보기 싫다든지 이런 불편한 게 없으면 대부분 모두 비나인이기 때문에 굳이 치료를 하지 않고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환자가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보기가 싫다 뭐 아니면 이렇게 그런 미용적인 영역들에 있어서 불편한 게 있으면 보통 치료를 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지컬로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되고 굉장히 이제 표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만져보면서도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많이 보는 부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에피덜모이드 시스트하고 라이코마가 되겠습니다. 이런 두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초음파를 얘기를 드리고자 하고 에피덜모이드 시스트하고 덜모이드 시스트는 일종의 사촌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스쿼아무셀 에피텔리움에서만 이제 에피텔리움의 영역들만 이제 포함하고 있으면 에피덜모이드 시스트고 그 외에 뭐 땀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시바셀시스트라든지 아니면 글랜드라든지 아니면 헤어 폴리클 같은 덜모 어펜디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으면 덜모이드 시스트가 되는데 그래서 덜모이드 시스트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내부가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헤테로지너스하게 보이는 특징이고 에피덜모이드 시스트는 뭐
아주 시스틱하든지 아니면은 안에 이제 솔리다, 아, 호모지너스하게 보이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되고 라이포만 특징적인 소변이 있어서 보시면은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피덜몰 시스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들이 목에 혹이 있어요 하고 올 때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아주 표피에서부터 아주 이 그 마진이 경계가 잘 만져지는 그런 형태로 보시게 되고 보통 이제 헤어 폴리클, 스킨에 있는 헤어 폴리클의 손상 때문에 이제 그 스쿼머스 에피덜리움이 이렇게 계속 증식하면서 결절을 입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막 결절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피부 밖으로 이렇게 밀고 나오게 되고 스쿼머스 에피덜리움이 둘러싸는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게 피부에서 바로 만져지기 때문에 환자가 알기가 쉽고 렉이나 스칼프나 뭐 페이스 포함한 여러 군데에서 다 생길 수가 있고 보통은 통증이 없고 그 단단하게 이렇게 만져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봤던 환자분 그 27세 남자 환자분인데 그 라이트 만디블라 앵글 쪽에 5에서 6년 정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만져지는 혹이 있어서 유명하신 분이고 5, 6년간 이제 그 혹에 유행이 만져지고 나서는 크게 변화가 없다 최근에 커집니다 하고 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라이트 레벨 2쪽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서브만디블라 글랜드 있는데 근처로 해서 아주 시스틱한 약간 헤드로지너스하게 보이시긴 한데 거의 시스틱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양상으로 보이는 서브에피덜만 노즐이 있었고 여기 이제 에코지니스틱 거의 안쪽으로는 없어보이고 그러면서 포스테리어 어쿠스틱 인헨스먼트가 있는 전형적인 시스트 양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에피덜모이드 시스트 진단이 됐던 환자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커지게 되면 요거는 제 케이스고 이렇게 이제 작을 경우에는 아주 호모지너스하게 까맣게 보이든지 아주 약간 헤트로지너스하게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아주 전형적인 시스트 양상을 띄고 있는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포스테리어 어쿠스틱 인헨스먼트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이건 제 다른 케이스인데요. 이건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되면 안쪽으로 이렇게 아주 호모지너스하게 에코제니스틱을 띄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이제 인터널 그 에코가 증가하는 양상으로 슈도솔리드 어필런스라고 합니다. 이런 양상으로 보이게 되는데 어떤 쪽도 보시면은 이 피부 그 서브큐테니스 티슈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양상으로 보이는 그런 식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보면 전형적 그리고 이게 또 포스테리어 어쿠스틱 인헨스먼트 보입니다. 이거는 시틱한 그런 열절이겠구나 하는 걸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간혹은 이제 서브마인 사인이라고 이제 그 에피더미스도 쪽으로 이 하이퍼그 에코익한 이런 포션들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듯이 보이는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이런 에피더모이 시스트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피부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더 전형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단단한 혹으로 경부 쪽에 오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큰 분들은 잘 없고요. 그래서 만져보고 단단하면서 크기가 크고 이 서브큐테니스 티슈 근처에서 오리진하면서 이렇게 이 안에 시스틱 포션들이 많으면 아주 진단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포마가 이제 그 소프티슈 튜머 중에는 가장 많은 비나인 튜머입니다. 패스를 컨테이닝하고 있는 어디에서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중에 15%가 이제 헤드넥에서 생기는 정도 되고 라이포마는 종종 보시게 될 텐데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이제 앞통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고 이 서브큐테니스 티슈에서 오리지널하지만 다른 기품에서도 나올 수 있는 보통 에코는 하이퍼하거나 아이소하거나 하이퍼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에코제니스틱만 가지고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오보이드 하면서 그 스킨 서페이스하고 패럴하게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혹이 되고 그 이 특징적인 소견이 멀티레이어드 에코제닉 스트랜드라고 이게 이제 스킨 서페이스와 비슷하게 이렇게 에코제닉 스트랜드 줄들이 이렇게 보이는 양상을 보면 확실히 아 이건 라이포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68세 연자 환자분이시고 그 정경부에 촉진되는 혹이 있으면서 그게 조금씩 커지고 이 목이 좀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 보시면 여기 갑상선 앞쪽입니다. 오른쪽 사이로 앞쪽으로 해가지고 레벨 6레이어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 에코제닉 스트랜드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런 중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게 패럴하게 이런 스킨 서피스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이런 혹들이 이제 라이포마일 때 나타나는 주된 소견이 되겠고요. 보시면 아주 특징적으로 이렇게 중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에코제니스티가 아니 바스클레리티가 안쪽으로는 없어서
그런 걸 보면 좀 더 알 수가 있고, 이 경우에도 좀 애매하죠. 이게 근육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대편하고 비교해 보시면, 반대편에 이런 구조물이 없고 이쪽에 한쪽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다면 좀 더 라이포마라는 걸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큰 경우에는 아주 또 전형적인데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대편 정도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보이다 모양의 이런 에코제닉한 스트랜드들을 함유하는 다른 보셔도 이렇게 보시면 이쪽 안쪽으로 에코제닉한 스트랜드들이 이렇게 패럴하게 스킨 서피스 같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고, 또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압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좀 더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이런 혹들, 그 외의 부분들, 덜모이드 시스트도 그렇고 이 헤어 폴리클에서 노래하는 필로마이크로마 트루코마도 그렇고 노래할 파사이티스도 그렇고 이 모든 혹들이 다 아까 얘기 드렸던 양성별들이기 때문에, 혹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증상이 없으면 지켜볼 수 있겠다, 아니면 수술적인 절제를 권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이제 딥넥에 있는 혹들이 되게 좀 어려운 혹들이거나 되게 흔하게 접하기는 힘든 혹들이거나 이게 이제 우연하게 보이게 되면 좀 골치가 아픈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틱 리전도 있고 캐럴티 스페이스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리전들도 있고, 슈가노, 이 빨간색으로 해놓은 부분도 이제 제가 확인하고 이 케이스로 설명드릴 것들이고, 베스클레 말포레이션 같은 것들은 조기에 어릴 때 발견된 경우들도 많고, 슈가노만은 제가 아직은 접하지는 못했어가지고 케이스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스틱 리전에서 제일 많은 건 사이로글로스란 터트 시스트입니다. 이게 갑상선 초음파를 턱 밑에서부터 내리면서 보게 되면 거의 보이는 분들이 제가 뭐 사봤을 때 한 10명, 20명 보면 한 명 정도는 이 사이로글로스란 터트 시스트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존재하시는 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이로드만 딱 초음파를 갖다 대기, 프로브를 갖다 대고 보게 되면 안 보이겠지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과정에서 보면 종종 발견이 됩니다. 아마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얘기하는 게 없었기 때문이죠. 브랑키알 클레프트 시스트는 흔하진 않지만 이제 측경부 쪽에 이렇게 무릎들이 큰 게 있으면 아주 부드러운 무릎이 있을 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런 플런징 라누라라고 턱 밑에 턱 경부 측경부 쪽으로 존재하는 라누라라든지 라누라라고 이런 혹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소화 때도 많이 발견돼서 제가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 파라사일드 시스트도 깊숙한 쪽에 위치하는 나중이고 서비터 사이믹 시스트 이런 부분들을 보면 브랑키알 클레프트 시스트는 제가 따로 케이스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요 위치를 보고 그게 큰 낭종이라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아 요거겠구나 하는 걸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고, 그 뒤에는 어차피 치료가 이제 그 경화술을 하든 아니면 수술에서 절제를 하든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좀 더 상급병을 의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브랑키알 클레프트 아노마리는 보통 이제 브랑키알 오페라티스가 이제 엠브리오닉 디벨롭먼트 하는 과정에서 이제 컨제니탈하게 남아있으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낭성 부분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시스트의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많고, 대부분은 이제 세컨드 브랑키알 클레프트 아노마리가 제일 많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1, 2, 3, 4번으로 나누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브랑키알 클레프트가 이렇게 쭉 2번, 3번, 4번으로 내려오면서 이쪽 부분에 1번 쪽이 이제 보통 캐로티드 근처, 그리고 2번 쪽은 캐로티드 아치 근처, 서드는 이제 포스테리어 서비클 스페이스 쪽에 보이게 되고, 거의 사실은 접하기가 저도 세컨드 이때까지 한번 본 적이 있고, 폴스 갑상선에 꼭 생기는 갑상선 랩사이로이드의 혹으로 낭종으로 왔는데 페네 해보니까 그것도 제가 처음에 알 수는 없었고요. 페네 하니까 스쿼머스 에피데리움이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브랑키알 클레프트 시스트로 진단이 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낭성 결절이기 때문에 아주 드물기도 하고 낭성으로 오는 부분이라가지고 이런 부분들 보통 이제 갑상선 안에 낭종이 있으면서 감염이 많이 되는 경우, 피스튤라가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폴스 브랑키알 클레프트 시스트를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위치에 대해서 그냥 측경부 쪽에 위치하고 있으면 폴스는 거의 잘 없고요. 2번이 제일 많은데 측경부 쪽에 위치하고 아주 말랑말랑한 낭종이 크게 만져진다 이러면 한번 좀 브랑키알 클레프트 시스트 의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이로글로스란 덕트 시스트가 아무래도 가장 흔하게 이제 접하시게 될 거고, 요 이제 most common congenital MBS고, 이제 사이로글로스란 덕트 렘넌트가 이제 그 포라멘 시컴하고 그 이제 사이로드 베드의 아래쪽과 이제 폰 베이스 사이에서 이쪽에서 이제
그 남아 있는 쌀을 불어서 덕트 시스템 덕트가 이제 나무에서 꺼지게 낭종을 이루게 되면 이제 시스트가 되게 되는 거고 위치는 어디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11주 12주째까지 이제 태아일 때 그 시터스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갑상선 이렇게 정체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내려오는 사이로글로스 덕트 어느 쪽에 또 낭종이 생길 수가 있고 대부분은 여기 하이오이드 레벨 쪽 슈프라 하이오이드 레벨이나 이쪽 하이오이드 레벨 근처에서 거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은 뭐 크게 걱정 안 하고 증상 없으면 지켜보면 되는데 낭성 부분 안에 이제 그 솔리드 포션이 있으면 혹시 여기에도 사이로이드 그 사이로이드 결국은 오리진이기 때문에 사이로이드 칼시노마가 1000명 중에 한 명한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물만 차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솔리드 포션이 있다면 FNA를 고려해 봐야 될 수 있고요. 그 시스트럼프 오피라는 거는 이렇게 낭종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하이로이드 본 앞쪽을 잘라주면 이제 낭성결절은 여기 침질러서 그냥 물만 뽑으면 계속 재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발하는 TGBC면 여기 앞쪽 하이오이드 본을 같이 이렇게 제거해주는 수술을 하게 되면 재발이 없는 걸로 가능하겠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보통 종종시 수술을 하시고요. 이건 46세 남자 환자분인데 이거는 좀 크게 왔습니다. 그 2개월 전부터 이제 서브멘탈 팔퍼블베스가 있으면서 디스컴포트가 있어서 오신 분이고 3년 전에 턱 아래쪽에 종괴가 있어서 근처에서 이제 흡인을 한번 하셨었는데 재발을 하면서 최근 2개월 전부터 이제 크기가 많이 커져서 오셨던 분이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턱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굉장히 큰 그 4.2cm 정도 되는 걸 보였습니다. 이렇게 안에 거의 그 호모지너스하게 이제 그 시스트만 이렇게 낭성보험 플루이드만 차있는 이런 양상이고 포스트리어 포스트리어 인헨스먼트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세로로 보시면 여기가 사이로이드 카티지입니다. 사이로이드 카티지랑 하이오이드 보험이 있는데 하이오이드 보험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이고 그리고 그리고 사이로이드 카티지 앞쪽에 인프라하이오드 TGBC 같은 게 타입이 이렇게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형태로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흡인을 했었고 흡인을 하고 나서 어차피 당장은 증상이 조금 좋아지겠지만 다시 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폭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요거는 수술을 권유드렸던 거고요. 14cc 정도 이렇게 FNA 했을 때는 이게 이제 TGBC의 중앙이 적용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보시면 다른 케이스들도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트레머스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남성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 있으면 이렇게 아 다이얼글로살 덕트 시스트겠구나. 무조건 미드라인에 생기고 남성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 턱 밑에서부터 갑상선 사이까지 그러니까 이스무스 사이까지 그 어디 쪽에서든 이렇게 낭종이 크게 보이면 아 이거는 거의 TGBC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생기면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뭐 그냥 증상이 없다면 냅둬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한 번씩 팔로우 해보시라고 권유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깊숙한 데 생길 수 있는 안테리어 쪽에 이제 미드라인 근처로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파라다이로이드 시스트인데 이게 이제 로어 안테리어 넥하고 오퍼 이제 메디아스팀 사이에서 이렇게 아래쪽 파라다이로이드 있는 근처로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호르몬의 액티비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호르몬이 나오는 분비되는 파라사이로이드 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절제에 유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켜보거나 흡입만 하고 지켜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52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이제 최근 우연히 발견된 경부 낭종 주사를 내놓으신 분이고요. 그 예전에 갑상선 주변부에 혹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데 검진 중에 이 갑상선 근처로 혹이 있어서 이렇게 낭종이 있어서 이거 그 한번 확인해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입니다. 보시면 요보다는 요게 이제 분리되시는 갑상선 아래쪽 그 로우폴 아래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낭성 부분이 있었고요. 그럼 흡인 후고 흡인 전에 이런 식으로 컸었습니다. 3.4cm 정도 되는 낭종이었고요. 이게 워낙 결절이 크다 보니까 사이로이드랑 관계가 잘 안 찍혔는데 흡인해 보면 이렇게 굉장히 후회하는 플루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 파라사이로이드 시스트에서 주로 이제 흡인하면 나오는 그런 형태의 현상이죠.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혈액검사에서는 PTH 레벨도 정상이고 칼슘 레벨도 큰 문제가 없으셨고 FNA에서 워시아 플루이드로 이제 파라다이드 호르몬을 검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굉장히 높아져 있는 현상이라서 아 이 혹이 파라다이드 시스트인겠구나 다만 넌펑셔닝한 파라다이드 시스트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이럴 때는 증상이 없거나 뭐 한 번씩 PTH 레벨이나 칼슘 레벨을 팔로우하면서 펑셔닝하지 않다면은 지켜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에탄올 절제술을 해서 혹을 제거해 그
없애주는 방법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지켜보는데 일단 놓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케로틴 스페이스 리전에서는 유제닉 튜머나 파라빈글리오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것들은 너브랑의 관계, 너브하고 이 결절의 관계를 보면 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제가 케이스를 없어서 티픽 신드롬에 대해서만 일단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갑상선에 경부 쪽에 아파서 목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 이 특히 정경부 아파서 오면 아급성 갑상선염이 이 제일 대표적인 사실 증상 병이 되겠고요. 근데 이 티픽 신드롬도 거의 갑상선보다는 조금 더 위쪽인데 뭔가 애매하게 정경부 쪽에 통증이 있을 때 여기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되는 그런 거예요. 케로티니아라는 거는 이제 케로티드 아트리 쪽에 통증에 대한 케로티니아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 티픽 신드롬은 트랜지언트 페리바스큘라 인플라메이션 오브 더 케로티드 아트리 신드롬의 약자는 거라서 그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혈관 근처의 염증입니다. 케로티드 아트리 근처로 결국에는 TP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혈관을 망쳤을 때 혈관 근처에 통증이 있으면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촉지를 하면 그 부분만 특징적으로 아프거든요. 그래서 원인은 명확치 않은데 유니라테랄 렉페인이 있고 아통이 있으면서 그 부분이 이제 케로티드 바비피케이션 위치에 위치하고 있고 이제 스트럭처럴하게 뭐가 이상이 있진 않을 때 이 병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초음파가 되게 특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케로티드 월의 thickening이 eccentric하게 국소적으로만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부분을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케로티드 어드벤티시아의 근처 인플라메이션을 시사하는 소견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만졌을 때 이제 그 펄세이션이 펄스가 있으면서 압통이 있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보통은 셀프 리미팅 하는 이제 병인데요. 만약에 통증이 있고 환자가 불편해하면 NSAID 조금 주시면 보통 1, 2주 안에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 제 환자분이 31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4월 전부터 안테리어 맥페인이 있어서 오셨던 분인데, 일단은 내용 2주 전에 인플루엔자 A로 이제 치료한 적이 있는데 이거랑 티픽 간의 관계는 명확치 않습니다. 그렇고 최근 3일 전부터 이제 경부 통증이 발생이 되고 싶은 분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이게 지금 그 케로티드 아테리 바이프케이션 위치입니다. 그래서 커먼 케로티드 아테리의 벌브 쪽, CCA 레프트스 CCA 벌브 쪽인데요. 이렇게 보면 혈관에 이게 꼭 뭐 플랑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얗게 엑센트릭하게 월티크닝이 보이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뭐 플랑이 있으면 눌러도 아프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초음파를 보면서 이렇게 눌렀을 때 굉장히 통증이 있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저희가 알 수가 있고, 요건 이렇게 이 세시사로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좁아지는 부분이 보이고, 커플러 사진인데 여기 혈액이 갈 수는 없죠. 이 안쪽으로 보면 안쪽으로 이렇게 혈관 안쪽으로 딱 월테이크닝이 있으면 있고 초음파 프로브로 눌렀을 때 이 부분이 아프면 이 티픽 신드롬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분도 이렇게 제가 딱 한 번 더 찍어놓은 건데 같은 부분 겁니다. 에센트릭한 이제 케로티드 월테이크닝이 있으면서 이 보통 플라그 생기는 거는 이월 쪽에 좀 더 많이 생기긴 하죠. 이쪽은 아니 참 4월 쪽에 많이 생기긴 한데 이쪽은 이월 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요 바이퍼케이션 위치에 이렇게 페리바스큘라 인플라메이션 때문에 이렇게 아파보이고 이럴 때 이제 루멘이 조금 죽어질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NSAID 일주일간 복용하고 나서 바로 호전됐던 분입니다. 실제로 다른 분들 케이스도 보시면 이제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이 혈관 안쪽으로 굉장히 이제 이건 좀 심한 분이죠. 이렇게 그 엑센트릭하게 한쪽은 이렇게 쭉 들어와 있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혈액에 이제 그 혈액이 제대로 이 순환이 안 되고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고 엑센트릭 월 티크닝이 있으면서 이 안쪽을 눌렀을 때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아주 전형적으로 제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경우인데, 항상 이 정형부 통증 사실 뭐 다양하게 압통이 있고 이런 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서버틱하고 티픽 신드롬은 종종 까지 나야도 한 번씩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토픽 사이무스가 이제 추천해졌습니다. 그 엑토픽 로케이션 이제 사이무스가 결국 이제 이 브랑키오 스팔릭 레벨보다 더 위쪽으로 해가지고 사이무스 티슈가 보이면 이게 이제 결국 엑토픽 로케이션이라고 판단을 하는 게, 보통은 이제 에스티노맨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더 위쪽으로 올라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청소년기에 관련 그 통증이 이제 미드라인이나 태어날 쪽에 아픔 없는 그런 부분으로 관련된 경우들이 많고 굉장히 부드러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졌을 때도 아픔이 없고 부드럽게 만져지고 그래서 초음파에서는 이제 그 노멀 타이밍 티슈하고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보게 되면 좀 전형적으로 우리가 아, 이게 사이무스가 하는 걸 알게 되고요. 좀 간혹 FNN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 이제 꼭 스펙트 패턴이라는 게 자세히 보면은 꼭 그 폰테이 데크제닉 포사이랑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갑상선 암이 아닌가? 근데 갑상선 안에는 없고 외부 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혹시 이제 그 사이드 그 뭐 PTC의 뭐 리프노드 메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타리 스카이 어피어런스 스펙트 패턴으로 나타나고 또 하이퍼이픽 세트폼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페이스를 보시면 27세 남자 환자분인데요. 피로감 주소로 오셨었고 처음에는 이제 건강검진 해가지고 TSH가 높아가지고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크했을 때는 TSH는 조금 나아지는 양상이었고 하시모토 갑상선 이런 건 아니었고요. 일반적인 서브클리니컬 하이퍼다이어디즘의 일시적인 양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초음파를 봤었는데 갑상선 실질 자체는 그렇게 문제돼 보이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갑상선 아래쪽 레벨 6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래쪽에 폭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안에는 결절이 없었는데 갑상선 이 레프트 로월로보다 더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파라다이오이드라고 하기에는 갑상선 완전히 끊어진 부분보다 더 아래쪽에 나오시고 로우폴보다 아래쪽이라서 이게 혹시 리프노드의 문제인가 파라다이오이드나 PTC의 어떤 메타스타시스인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판단을 했는데 이게 아주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제가 FNN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냥 림포이드 셀들이 그게 그 사이무스 자체가 어차피 지금 면역기관이기 때문에 림포이드 셀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었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한 세톤 같은 게 이렇게 보입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그냥 콘크리트 데코제닉 포사이라는 까만 점과 하얀 점만 이렇게 보여드는데 석회화랑은 다른 이런 하얀 줄 같은 게 보이면서 또 이제 스펙트드 스타리 스카이 어피어런스라는 게 이렇게 별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 양상이 모양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이어드 사이무스였다 얘기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이분은 그냥 FN 했었습니다. 제가 하고 진단을 했던 분인데 처음에 봤을 땐 좀 애매해서요. 아주 명확하지가 않아서 추후에 아 이제 사이무스겠구나 판단을 했던 분입니다. 세포가 충분하게 나왔었어서 더욱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19세 남자분도 체중 감소 주소로 오셔가지고 혈액 검사에서 이제 그레이비스 진단이 됐던 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갑상선제가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이터가 있고 헤테로지너스 에코제니스들 포함한 이 전형적인 그레이비스 디지스일 때 나타나는 양상이 갑상선이 있었고 여기 보시면 로봇이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안에 하이퍼에코에탈 세프톤이 이렇게 보이면서 별 이렇게 별 모양 같이 이렇게 점 같은 거 같이 보이는. 이게 이제 스타일 스타일 어피어런스도 스펙트드 어피어런스라고 얘기하는 이 세톰하고 이렇게 같이 위치하고 있으면 이런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무스의 전형적인 형태가 됩니다. 사이무스가 사실 정상적일 때는 초음파로 웬만큼 끝까지 내려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가 힘든데 이렇게 이제 액토픽하게 있을 때 여기 보면 캐로티드 아테리 쪽입니다. 이렇게 물고 있는 양상으로 근처로 앞쪽으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렉 쪽으로 위치하고 라테랄 렉에 관련된 사이무스 티슈가 되어 있습니다. 서비컬 사이무스가 반대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흔하지는 않고요. 이런 분들 한 번쯤 접해보시면 이제 좀 진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거고 대부분 아까 얘기드렸던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슈퍼피셜 레이어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사이로글로사 덕트 시스트 정도는 이제 확실하게 접근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TPIC 같은 병들 아주 흔하진 않는데 잘 진단하면 뭐 이렇게 되게 재밌는 병입니다. 뭐 나도 좋아지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병력 청취를 좀 잘 하고 의학적 검사 이 피지컬을 해보면 이게 슈퍼피셜 레이어의 혹인지 아니면 딥렉의 혹인지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이면서 그거랑 초음파 검사를 같이 하는 게 이제 전부 연구조직 겸 종교를 감별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컴파이 시스틱한지 솔리드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데코제닉 포사이나 카시피케이션이 있는지 바스큘라리티 등을 동반해가지고 하고 있는지를 보면 좀 더 이제 감별을 하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FNN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도플러 영상을 꼭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은 혈관 주변에 많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잘못 이제 세치분 이런 걸 잘 하게 되면 출혈 같은 게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상 도플러로 잘 확인하고 시술하거나 진료를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많이 잘 들었습니다. 틱틱 하는 거 좀 조금 처음 들어보는 건데 아, 네. 마치 다카야스 아, 예. 아트라이티스하고 오인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다, 예. 조금 다른 게 이제 다카야스 같은 경우 저는 다카야스 딱 한 번 봤었는데 예. 다카야스 아트라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네, 예. 포탈하게 오질 않고 엑센트릭한 게 아니고 디퓨전 월티클링을 띄면서 여전히 이제 혈관 압통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카야스 진단은 이게 요거랑 초음파를 보면 확실히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게 NSAID나 이런 걸 쓰면 저게 네. 리그레션 됩니까? 리그레션 됩니다. 아, 네. 리그레션 네. 네.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것도 있고 실제로 제가 팔로우 했을 때 리그레션 했었습니다. 그 에피데말 인클루전 시스터는 굉장히 흔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컨제니탈하고 세컨드리인데 컨제니탈 대부분 이제 스웨트 그랜드나 이 땀샘이나 그 세바시우스 그랜드가 오프닝이 옵스트럭션 되거든요. 네. 그 아까 줄처럼 이래 보이는 게 옵스트럭션 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스웨트 땀샘이나 세바시우스 그랜드에서 이 분비물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배출이 못 되고 막히면 그 안에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은 그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아스로마크 분괴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뭐 에피데말 인클루전 시스터 하기도 하고 에피데말 시스터 하기도 하고 굉장히 흔하고 그 이제 선생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거하고 구별해야 되는 게 이제 아까 보면 그 저 그 뭡니까 파이브로마하고 네. 구별해야 네, 되죠. 파이브로마. 예, 파이브로마는 스피클 파이브로마는 오발보다는 스핀들 쉐입이죠. 네. 멀티플 에코제니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구별되는데 그게 피부 밑에 안 있고 어쩌다가 머슬 사이에 들어가 버리면 좀 굉장히 감별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 보신 중에서 브랑키알 크랩트 시스템 이재준 선생님 저번에 뭐 케이스 네, 보내줬거든요. 네. 제법 있어요. 그게 아마 발생학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원래 의료에서 나왔지 않나요? 아감이죠. 그 인간이 물고기에서 포유류로 될 때 이제 거기 아가미가 태아돼 버리고 식도에서 어른이 생겼지 않나요? 거기 이제 그 우리가 의류 조상이 의류에 있다 하는 걸 반영하는 게 브랑키알 크랩트. 그게 이제 아주 드물, 저도 한번 봤는데 사이로이드 그랜드 있는데 찌르니까 아주 크리한 풀이 있단다. 깜짝 놀래가 파라사이로 시스템 줄에 나중에 이제 그 그걸 종병에 보냈더니 입이 거기 그 시스터라고 저 가거든요. 그래서 그 왜냐면 사이로이드는 프루시스터가 없거든요. 전부 다 그랜드가 시스틱 디제네 그 결절이 시스틱 디제네레이션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이제 트루시스터가 에피세리움 라인인데 시스터라요. 라눌라도 생각외로 있습니다. 이 두꺼비 종이라고 하거든요. 뭐 두꺼비 종인데 이 목에 이런 두꺼비가 이런 목에 벌렁 있는 것처럼 거기 이제 니로 와가지고 밑으로 빠져가지고 이 돌출하거든요. 가끔 있어요. 네. 라눌라. 네. 거의 저도 못해서. 네. 근데 혹시나 저런 사이로블라스 덕트라든지 이런데 감염이 됐으면 그냥 뭐 안티 뭐 3세 2세대 세파 뭐 이런 거 쓰면 그냥 좋아지겠죠. 수술해야 되는 거라. 네. 결국은 수술해야 돼요. 네. 한번 인펙션 결국 감염이 되는 이유가 이제 피스출라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감염이 되면 이게 또 재발하거나 이럴 수 있고 그래도 뭐 또 환자들이 또 가라고 해도 안 가는 사람들도 많고 하면 보통 안티 써가지고 또 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는 지금 또 재발할 수 있어요. 브랑키알 플레이스는 저도 처음에 뽑아가지고 저는 그게 아니고 압세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웰런시에 플레이드가 나오길래 저는 제가 그랬는데 설명한테 그렇게 설명했는데 생각해서 세를 알려주셔서 내가 그걸 아는데 처음에 뽑아서는 그 압세스죠. 옐로이샤 프루드가 이렇게 치카 나오니까 페인이 없지 않네. 페인이 네. 엄청 말랑말랑하고 네. 그래서 물 혹이 진짜 뭐 풍선에 물 많이 안 넣고 이렇게 이제 만졌을 때 만져지는 느낌 같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뽑으면 엄청 그 클리어한데 옐로우하게 보이는 옐로이샤가 보이는 영상
그리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거기 감염 네. 대방 이런 것도 있기 네. 때문에 그러면 이제 통증이 있다든지 좀 턱이 담그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은 있어도 잘 모르고 있다는 선생님에서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준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환자분이 통증이 동반되면서 이렇게 커져온 경우가 예, 많아서 예, 버스가 있고 그럴 때는 이제 문제가 돼서 그렇게 발견한 경우가 많고 사실 조금 있어도 환자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남자들은 모르는데 여자들은 알고 알고 왜냐하면 남자들은 목에 뭐 있는지 모르는데 여자들은 미용실이나 이런 데 그 마사지실이나 피부 가봐도 대부분 여자들이 예민해. 지금 브라켈 시스템은 청소년기에 많이 발달돼. 아니요, 청소년 말고도 성인에 상당히 나이가 많아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거의 이제 청소년기에 청소년 많지만 40대 50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PPT.